나 때리면 기어나온 놈이야. 박수! 차훈이가 멋지게 생긴 양반들만 보면은 그냥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방송 생활을 벌써 30년 됐습니다만 저보다 잘생긴 가수들을 싹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문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윤중식 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복지킴의 김연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래 속에서 행복을 찾고 또 행복 속에서 노래를 찾는 우리 행복한가요? 실버TV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방청을 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네, 항상 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분 끝나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멋진 가수 한 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주인공이죠. 박경숙 씨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